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익의 맥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버 X가 드디어 내일 베일을 벗게 됩니다. AI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영진 대표님, 내일 드디어 네. 예, 클로버 X가 오픈이 되는데 저도 많이 궁금하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지 일단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글로벌 AI 기술력을 평가를 할 때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우선적으로 손꼽으면서 비교를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상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이버는 매개 변수, 즉 이제 파라미터가 천억 개 이상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이제 자체 개발한 전 세계 다섯 개 기업계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바로 내일 발표될 하이퍼 클로바 X의 이전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는 2040억 규모의 이 파라미터 규모를 갖췄었고요. 이번에 공개하는 이 하이퍼클로바 X는 파라미터 규모가 이전 수준을 넘어갈 것은 물론이고 챗GPT보다도 한국어를 6,500배 이상 이제 많이 학습한 것이 강점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50년치에 대한 뉴스 그리고 9년치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에 필적하는 수준이라고 강조드린 바도 있어서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의 규모가 각사의 기밀이고 또 전략이다 보니까 이 앞으로는 이제 LLM 개발 이쪽 이제 언어 모델 그 관련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 언어를 처리해서 사람이 좀 생성을 하면서 사람보다 더 자연스럽게 대답을 얼마나 할 줄 아느냐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쪽 기술력을 비교를 해봐서 구글의 팜2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GPT-4로 양분된 이 시장에서 네이버에 대한 하이퍼클로바의 X에 대한 자신감도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저 또한 내일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기사 이제 한글로 된 AI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들 보게 되면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네. 예, 틀린 답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이와 맞춰서 예, 네이버의 수장이죠. 최수연 대표가 지난 21일 취임 이후 두 번째 주주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여기서도 인공지능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이번 서한에서는 네이버가 네 번째 전환기를 맞았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버가 1999년도에 검색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모바일로 전환, 그리고 2014년에는 이커머스와 소셜 서비스를 지나서 이제는 생성형 AI의 서비스 경쟁 시대에 진입이 됐다는 평가인데 차세대 초대규모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벌 X는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작동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최 대표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주주 소환 발표한 이후에 네이버 주가는 3.3%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카카오 부분이에요. 자, 이 대표님, 그 국내 초거대 AI 개발 분야에서 네이버가 앞서고 있다면은 카카오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가나 뭐 기대감 보게 되면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그 모멘텀을 비교해봤을 때 최근에 네이버는 주가 반발력이 좀 있었고 카카오는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역시나 저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대감은 확실히 네이버 쪽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살펴봤던 이 파라미터, LMM 이 과정에서 이 측면도 있지만 네이버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가장 먼저 초고대 AI 모델을 만들었던 측면이 또 주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대감이 이어지는 부분도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글로바는 이제 외부 클라우드가 아닌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한 이 700 페타플롭이라고 해서요. 1초당 1,000조 번의 이제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들이 상당히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겠습니다. 그리고 B2B, 그리고 B2C에 대한 모든 시장 캐파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네이버고 B2C를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카카오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파라미터 수로 따졌을 때는 네이버가 2040억 개 이상, 그리고 KT의 믿음은 2000억 개, LG 엑사원 2.0은 3000억 개 수준입니다만 카카오는 650억 개의 파라미터, 그리고 NC소프트는 130개, 그리고 SKT의 ADAS은 395개로 이 부분은 이제 선두 업체들과 좀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선두주자 대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영진 대표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 AI 공개로 인해서 네이버가 카카오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릴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 대표님, 사실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2년 전에 동학개미 운동 때 카카오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잖아요. 자, 우리 카카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상태를 한번 보면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주분들께서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은 선점이 중요한 만큼 얼마나 빨리 출시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출시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카카오를 못 이긴 것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카카오도 이에 늦추지 않고 10월 이후에 초고대 AI인 코어 GPT 2.0을 출시를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선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인데 때문에 홍원태 카카오 대표는 컨퍼런스 콜에서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카카오는 가격 전략으로 격차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이버도 안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비용과 사용자의 편의성으로 우위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제 어쨌거나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이제 공개를 하고 나면은 하이퍼클로버 X가 과연 생성형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이 부분이 이제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31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주가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하고도 괴리가 제법 됩니다. 자, 이 대표님,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현재 그 증시 스탠스로 따져봤을 때 수급이 붙었을 때 연속적인 수급이 이어졌다면 좀 30만 원 아성에 좀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증시 스탠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걸릴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 상반기나 뭐 하반기 뭐 이전까지는 그래도 한번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하이퍼클로버가 이번에 X가 공개가 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좀 확실히 뭐 미쳤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하이퍼클로버 X를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연동해서 필요한 기능을 호출할 수 있는 그 클로버 X 그리고 검색에 특화돼서 개발된 이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Q 기대감 그리고 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이제 향후 실적과 추가로 연동될 수 있는 게 바로 유료화로 전환되는 과정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B2B 클라우드 상품 클로버 스튜디오의 가격이 정식 출시 시점이 한 10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과정 속에서 실적까지 모멘텀이 좀 확산이 된다면은 증시 그 스탠스가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아마 30만 원 정도 이상은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의 새로운 AI 출시와 함께 그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AI 시장에 본격 참여하면서 AI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로도 확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게 되면 의료용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영진 대표님, 의료용 AI에 대한 관심 요즘 은근히 자주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3분기 완전 탑픽 섹터였어요. 탑 섹터였고 AI 쪽에 그 사실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의료용 AI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급이 강하게 몰렸던 이유가 이제 시장이 급속도로 개화함에 따라서 높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에 정말 실적을 찍히게 할 수 있는 섹터가 의료 AI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루닛이라든지 뭐 JLK, 뷰노, 예. 그리고 뭐 딥노이드 같은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루닛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시총이 2조까지도 넘어섰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와 2분기 누적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 164억이었고 1분기는 YOY 기준으로 268% 성장, 그리고 2분기는 YOY 기준으로 117%나 성장을 하면서 탑픽 섹터에 대한 수급을 자랑하지 않았냐, 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주로 이제 JLK라든지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게 부각이 됐는데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YOY 기준으로 258%, 그리고 2분기에는 385%나 성장을 하면서 역시나 뷰노에 대한 반등세 역시나 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딥노이드는 시총이 1,800억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2,500억 정도 되면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붙는 과정이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나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겠습니다. 순간 들은 생각이 네. 그중에서 탑픽 종목 네. 무엇을 혹시 이거 네. 탑픽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잠깐 강조를 드렸지만 뷰노가 탑픽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형 서비스로 매출이 발생하는 우수 이제 비행 구조상에 실적이 매 분기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욱더 더 큰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역시나 그 하반기에서도 의료 AI 섹터가 탑 섹터인데 이 중에서도 뷰노는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관련된 이제 하반기에 의료 AI 섹터에 대한 주가 동향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탑픽 옥석 가리기를 계속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한 이영진 대표의 하반기 탑픽 섹터에 대한 리뷰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한 종목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이영진 대표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도연 대표에게도 어떤 종목이 혹시나 탑픽 종목으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영상인식 인공지능 솔루션 그리고 AI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 중인 알체라를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에는 수많은 분야가 존재를 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가 바로 영상인식 AI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수요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글로벌 영상 감시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27년까지 약 14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 한국 시장도 5조 4,672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치안, 보안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시장의 어떠한 성장성은 더욱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의 투자 전략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